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와 중진 의원 연석 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. 잇따라 터진 당 지도부의 설화 등으로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국민의힘의 사선과 오선 중진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. 최근 당 최고위원 등의 언행을 지목하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.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.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. 국민의힘을 향해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.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회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과 공천룰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. 중진들의 쓴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,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불러 모아 재차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.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.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를 새 윤리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. 당내 일각에서는 각종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MBA 뉴스 김순철입니다.